필리핀도 집들이를 합니다.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술을 먹거나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된다면 새로 이사한 집에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초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전부터 같은 콘도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한 친구, 이것저것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해서 나름 꽤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요. 얼마 전까지 BGC 콘도에 살다가 몇 달 전 올티가스로 이사를 했거든요. 폴란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사한 집이 자기가 처음 구입한 콘도라서 기쁜 마음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예전에 작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저를 또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축하도 해줄 겸 올티가스로 집들이를 친구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참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요. 저는 한국 사람, 집들이를 가는데 빈손으로는 또 갈 수 없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한국 슈퍼에서 김치, 김, 라면, 핫바, 각종 간식도 주려고 구입을 했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것저것 또 필요할까봐 생필품도 몇 개 사려고 왓슨에 왔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잘 쓸만한 걸 사다 주려고 돌아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각종 휴지 세트, 치약, 손소독제, 알콜 이런 걸 구입해서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비지시에서 올티가스로 넘어가는 다리, 필리핀 두떨테 대통령의 프로젝트죠. 코로나 때문에 이 공사가 몇 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통상 엣자를 타고 올티가스까지 가는 이 짧은 거리가 1시간도 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다리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정면은 개통 전이라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차 개통된 자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친구가 사는 올티가스 콘도 앞에 도착을 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콘도 그린필드라는 회사의 콘도인데요. 그린필드는 올티가스 센터 옆에 어마어마한 부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부동산 회사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등록된 입주자한테 무료로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시켜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방문객은 2차 접종까지 하지 않으면 방문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BGC에도 이런 콘도는 못 봤는데 참 신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유닛은 스튜디오 타입입니다. 역시 여자 혼자 사는 집, 깔끔해서 보기가 좋네요. 이 친구의 고향은 민다나오, 필리핀 남쪽에 있는 섬. 마닐라에서 민다나오 가면 격리해야 된다고 해서 집에 못 간 지 한참 되었다고 하고요. 집을 진짜 깔끔하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싱글이라서 이사하면서 필요한 가구, 뭐 침대, 소파, 전자제품 이런 거 다 직접 구입해서 꾸몄다고 하네요. 재택근무로 일하는 친구라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데 야, 이 노트북 옆에 작업장 옆에 경치가 진짜 죽여줍니다. 근무 환경이 굉장히 부럽네요.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곳은 꼭 지하 같거든요. 남자 냄새 폴폴 나고요. 이 친구 BTS의 광팬입니다. TV 위에는 BTS의 앨범이 있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거더라고요. 하나 뜯어보자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나중에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네요. 참고로 저는 버터가 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TS 포토카드 하나 뜯어보자고 하니까 보여주기는 하는데 리미티드 카드가 있는데 그건 금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거는 100,000? 네, 그정고. BTS의 한 멤버 포토카드가 필리핀에서는 아주 귀해서 금액이 10만 페소, 한화 23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구해서 저도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집 구경도 대충 했고 집들이 선물을 줍니다. 선물 구성이 근데 누가 받아도 기분 좋을 만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산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집 구경을 해봅니다. 주방도 하얀색으로 깔맞춤을 해놨고요. 아기자기한 물건도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는 일반인은 진짜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고스토코 북산 BTS. 하나 뜯어보고 싶은데 뜯으면 안 된답니다. 집주인이 마트를 못 가서 이 친구가 피자랑 파스타, 치킨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필리핀 사람한테 얻어먹는 식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전화기가 새 겁니다. 저도 아직 구경하지 못한 갤럭시 Z 플립 3. 필리핀에서는 얼마 전부터 판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색상은 필리핀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는 색상인데 참 제주도 좋습니다. 폰도 또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뭔지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맥도날드 BTS미를 주문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 몇몇 분들이 댓글로 보라색은 BTS 색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야, 외부 스크린을 딱딱 터치하니까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의 주인공, 10만 페소짜리 카드의 주인공. 이 친구 일하는 공간도 깔끔하게 꾸며놨는데 중간중간 보면 BTS의 얼굴이 있습니다. TV 옆에 선반에 있는 양초, 저는 그냥 향초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BTS 향초네요. 어? 와, 컬렉션이야. 이랬냐? 소파 하피샤 BTS. 와, 또똥 하피네. 짜란. 여기 붙여 이렇게 해요. 어, 이 똑같아. 이봐 프레임 같았어. 마가이 떠진 배드 벤타. 오. 아. 벤타가 이거 가이드 포토 카인 러시. 아. BTS 포스터도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이 포스터도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어플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는 건데 이런 K-POP 관련된 물건만 필리핀으로 배송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도 구매 대행도 해준다고 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이 멤버 사진을 사와서 필리핀에 팔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정국, 정정국! 근데 또 또시 김민, 박지민, 민용기 김석진, 정종국, 정호숙, 김남준, and then 김대용. 밥도 다 먹고 집 구경 다 했으니까 집주인 안내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수영장과 부대 시설도 구경하려고 한번 내려가 봅니다. 한 동짜리 콘도인데 수영장도 생각보다 꽤 크네요. 물론 지금은 이 수영장도 백신 접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는 옆동과 이어지는 구름다리입니다. 이 타워 앞으로는 올티가스 센터가 보이는데요. 역시나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필리핀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길입니다. 집들이 선물도 주고 피자도 얻어먹고 구경도 다 했고 저는 길이 더 막히기 전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와 간간이 톡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 친구를 보면 밝습니다. 다른 필리핀 사람들과 조금 틀리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좀 좋아지거든요. 이 친구 아직 싱글이고 올티가스의 콘도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친구인데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싶답니다. 혹시나 본인이 BTS 정국이란 멤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능력자분 계시면 댓글로 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